차가 너무 밀릴 때 하늘로 날아서 빨리 갈 순 없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상 속의 그 하늘 위로 나는 차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을 나는 차 UAM 얘기 준비했습니다. 플라잉카, 드론카, 다양한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현재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쓰고 있는 단어는 UAM, 풀었으면 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교통, 도심 항공 이동수단입니다. 도심 하늘을 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드론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람이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드론을 생각하시면 가장 유사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행기도 아닌 이동수단.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현대나 도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 보잉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항공사, 그리고 우버 같은 승차 공유 회사들이 모두 UAM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는 전 세계 UAM 시장에서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CES에서 UAM 컨셉카를 공개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UAM은 도심에서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긴 활주로를 이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합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게 지금도 있죠. 바로 헬기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 헬기와 UAM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프로펠러 개수입니다. 헬기는 큰 프로펠러가 있고 꼬리 부분에 방향을 잡아주는 프로펠러가 하나 더 있는 형태인데요. 반면에 UAM은 작은 프로펠러를 여러 개 달았습니다. UAM은 도심 상공을 날아야 하니까 소음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프로펠러 여러 개를 달면 소음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UAM의 소음은 60에서 65dB 정도 될 걸로 예상되는데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는 100dB 정도고 지하철 안에서 들리는 소음도 80dB를 넘나듭니다. UAM의 소음 60dB 정도면 승용차의 주행 소음 수준인데요. 지금 도심의 소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되면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영화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실제로 헬기는 본 프로펠러뿐만 아니라 꼬리 부분에 작은 프로펠러에만 문제가 생겨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UAM에는 분산 추진 기술이란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하나 정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프로펠러가 역할을 분산해서 그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추락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드론이 지상에서 조종을 한다고 UAM도 지금 당장 무인 조종이 가능한 것 아닙니다. 조종사가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요. UAM은 대부분 조종사를 포함해서 5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0에서 300km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르냐? 이것보다도 한번 완충했을 때 얼마나 긴 거리를 갈 수 있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와 비슷한데요. 충전 시간은 짧게, 완충 후에 주행 거리는 길게 하는 게 배터리 기술이죠. UAM도 전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의 일리움사가 개발 중인 5인승 UAM이 1회 완충에 30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서 가장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선보인 컨셉카의 경우는 완충까지 5에서 7분 정도 걸리고 완충 후에 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작 30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고 속력 시속 290km로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12분,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심에서 말고 도시와 도시, 이렇게 좀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리 정부의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을 보면 2025년에 일부 노선을 상용화하고 2030년부터는 이 사업에서 수익도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 UAM 이용을 보편화하고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을 실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드디어 꽤 먼 거리인 광역도시와 광역도시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격도 관심입니다.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터무니없이 비싸면 이용하기 어렵겠죠.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대략 40km 정도 거리인데 요금은 11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과 여의도로 오가는 콜밴 가격이 67만 원 정도입니다. 비교하면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이동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면 이용해볼 만하다고 보는 수요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버의 항공택시 사업 부문을 인수한 미국의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도 2024년부터 항공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초기 비용을 이미 공개했는데요. 1마일, 즉 1.6km당 $4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UAM이 실용화되려면 동체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항 같은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은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미 부지 선정을 마치고 세계 첫 UAM 허브 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8년 상용화가 목표인데요. 이 공항을 이용하는 모빌리티는 전력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하고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UAM이 활성화되려면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원활해야 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으로의 환승시설도 구축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현대차도 협력업체로 참여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재 UAM 시장은 70억 달러, 8조 5천억 원 수준이지만 2040년이 되면 1조 5천억 달러, 1700조 원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면 하늘 위도 상당히 혼잡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늘에서 사고가 난다면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안전 문제도 아주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은 클라우드를 이용한 자동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고도와 노선을 잘 조율하면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동수단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